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의 두 번째 자음 글자인 니은을 공부할까 해요. 니은. 자, 니은은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니은. 소리는 느. 그런데 니은에다가 선을 하나를 더 위로 그으면 디귿이 돼요. 니은 다음 글자예요. 디귿. 이건 드, 드 소리가 납니다. 디귿에 또 가운데 안에다가 선을 하나 더 더하게 되면 조금 멀리 있는 글자긴 한데 티읕이 됩니다. 티읕. 그래서 이것은 발음되는 소리가 트. 자, 니은은 느, 느 발음이 되고 디귿은 드, 드 발음이 돼요. 이 티읕은 트, 트. 똑같이 여기 이빨과 입술 사이에서 느, 이 부딪히면서 느, 드, 트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세 가지 소리에다가 우리 한글 모음이 있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를 더하면 어떤 글자가 되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자, 느에다가 아를 하게 되면 나가 돼요. 나, 나. 자, 나가 되고 디귿에 알을 하게 되면 드, 아, 다가 됩니다. 다. 티읕에 알을 하게 되면 타, 나, 다, 파. 이렇게 글자가 되고, 다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가 되겠죠? 너, 나, 아까는 나, 너, 더, 터. 자, 우리 영어권은 드, 어. 하나로 소리를 내면 더. 트어 발음되는 소리에다가 트어 터너너 드어 더 트어 터너더터자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하게 되면은 노노 드오 토노도토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두 투, 우 소리는 누, 두, 투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하나로 발음이 되면은 이렇게 느가 돼요. 느, 드, 트 이렇게 이게 오게 되면은 니, 디, 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우리가 발음되는 소리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자, 바로, 나로 발음되는 단어. 나무, 나비, 나. 이런 게 있고, 다로 발음되는 소리는 다리, 다람쥐, 달. 이런 게 있겠죠? 타로 발음되는 소리는 타조, 타코, 타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로 시작하는 단어는요, 너구리, 너, 뭐 이런 단어가 있을 것 같고, 더로 시작하는 단어, 더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터로 시작하는 거, 우리 땡스기빙 데이 때 먹는 터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오로 왔을 때, 노, 도, 토, 노로 발음되는 단어, 노랑, 노래, 노루, 이런 게 있고, 도로 발음되는 소리, 도토리, 도라지, 동그라미, 토로 발음되는 소리는 토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로 발음되는 우리, 우, 누, 두, 투로 읽는데, 누, 눈, 누나,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두로 발음되는 말, 우리, 많이 먹는 두부, 그 다음에 뭐 두드리다, 뭐 이런 거, 두더지, 그 다음에 투로 발음되는 말, 투투, 에에, 에에, 자, 이건 내, 내가, 내것할때 이건 내고, 이거 대는 대한민국, 이거 할때 대한민국, 태는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생긴 애 말고 안으로 들어간 애도 있어요. 어하고 이가 합해져 있는 거. 이것도 있는데,
자,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오늘은 이것만 에, 아하고 이가 합해져 있는 에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 드, 트, 니은, 니은의 하나가 위에 선이 그어지면 디귿. 자, 디귿 위에 하나가 가운데 또 선이 그어지면 티읕이 되는 이 세 글자 자음을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느, 드, 트 연습 한번 해보시고 같은 가족이니까 이 세 글자를 한꺼번에 공부하셔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